안녕하세요. 가계급금과 이익잉여금의 해결방법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저는 현재 종로에서 법인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두드림 세무회계 컨설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매우 중요한 이익잉여금의 해결방법 첫 번째 시간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상감자의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익소각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상감자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감소되는 개념인 것이고요. 두 번째,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자본금은 감소시키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이익잉여금만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유상감자의 경우에는 당초에 취득한 액면가 자본금 100만원이라는 주식이 있다 그러면은 이 100만원이라는 주식이 그 자본금이 없어지면서 취득한 시가로 취득한 200만원 정도의 주식이 대변해서 상계가 됩니다. 상계가 되면 자본금 100만원, 자기 주식 200만원 차익이 차변에 100만원이라는 차익이 발생되는데요. 이 차익에 대해 갖고는 당초에 자기 주식을 200만원에 샀는데 자본금은 100만원만 없어졌기 때문에 감자를 하면서 손실이 발생되는 차변에 감자차손 100만원이 발생됩니다. 그러면은 감자차손 100만원이 발생된 이 부분은 감자차손은 자본조정으로 분리되었다가 나중에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이해갖고 그 부분이 상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 자체가 감소가 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자기 주식을 200만원에 취득한 부분이 대변에서 사라지면서 반대 계정에 이익잉여금 200만원이 즉각적으로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잉여금이 2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자,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볼까요? 유상감자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자본금이 감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에 대한 기준 요건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 자본금이 감소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활용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이 실질적으로 배당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의제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의제배당 소득세. 자,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자사주 소각입니다. 자사주라는 것은요, 기존 주주에게 있었던 주식을 회사가 매입을 하고 그 매입한 주식을 찢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 주주가 회사에게 팔 때, 양도를 할 때 양도세 20%, 그 다음에 지방세 2%, 증권거래세 0.5%에서 22.5% 세금을 냈지만은 궁극적으로 자사주, 자기 주식을 취득한 목적 자체가 상법 341조에 나오는 합병, 권리실행, 단주, 그 다음에 주식매수 선택권 그러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국세청에서는 아니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서 취득한 거 아니냐,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양도 행위를 부인하고 소각 행위로 보아 의제배당 소득세, 높은 누진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의 방법에 맹점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설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상감자 이익소각에 대해 갖고 그냥 당초에 있었던 주식을 당초 주주에서 회사에 매각했던 그 양도 행위 자체가 부인당하고 의제 배당 행위로 처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해결 방법에 있어 갖고 방금 강의 드린 이 내용을 유념하시고 이익잉여금 해결하는데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